오늘 오전에는 날씨가 좀 흐리다가, 여기 제주 산간 지역에는 좀 흐리다가, 이제 오전 한 8시, 아니 7시구나. 7시, 8시부터 좀 이게 날이 덥고, 이제 오늘 날씨 되게 좋네요. 라이딩 하기 딱 좋은 날씨고요. 지금 주변 바다 풍경을 보고 계시는데요. 오늘 라이딩 하기 딱 좋고, 관광객분들이 많이 여행을 많이 오셨네요. 이야, 덥다, 더워. 쉬었다 가겠습니다. 와, 물이 되게 여기가 여탕. 여기가 여탕. 저쪽이 남탕. 오, 물이 되게 시원하대요. 발을 담가보면 좋겠는데. 여기가 여탕입니다. 와, 물이 엄청 차갑대. 와, 엄청 차가워. 와, 엄청 차갑네. 와, 진짜 차갑다. 엄청 차갑습니다. 저런 데다 딱 한번, 이게 날 더운 날에 저기 한번 딱 들어갔다 나오면 되게 시원하겠죠. 그쵸? 와, 진짜 시원하다. 여탕, 저게 남탕. 여기가 신계물 여탕 신창리. 용천수는 제주 마을 형성의 역사와 문화가 흐르는 소중한 자연유산입니다. 신계물. 이쪽에는 공중 와이파이 존. 공중 와이파이가 도대요.
신창리 1322-44번지 일대 신창리 해안 도로변 바닷가에 위치해 있으며 이곳은 남탕, 아까 그곳은 여탕, 여기는 남탕. 한번 들어갔다 올까? 비슷비슷하네, 남탕이나 여탕이네. 와, 저 몸 담그고 싶다, 진짜. 시원해. 여러분도 몸 담그고 싶죠? 와, 엄청 시원하게 여기가. 마을 주민들이 여름철 이제 무더운 여름철에 남탕과 여탕으로 나누어가지고 이렇게 등목을 한다거나 뭐 등목을 좀 시원해서 좋겠네요. 저번에 예상치 못하게 비가 갑자기 내리는 바람에 우중 라이딩을 했던 곳인데 오늘 날씨가 제주도에 날씨가 좋아서 다시 달려봅니다. 자, 그러면은 달려보겠습니다. 오늘 날씨 진짜 좋네. 라이딩하기 딱 좋은 날씨야. 아, 좋다. 여기서 여행 오신 분들도 많이 계시고 더운 날씨네 오늘. 아유. 여행을 오시면은 남는 거는 영상이나 사진밖에 안 나오니까 여행 오시면은 사진을 많이 찍으시기 바랍니다. 추억을 많이 남기시면 나중에 보면 되게 또 새롭겠죠. 저는 여기서 영상을 끝내고요. 저는 또 다른 영상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끝까지 봐주셔서 여러분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